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여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여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여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 쉽게 이 믿음의 삶을 당연히 여깁니다. 이 삶의 특권을 잊지 않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오며 주님의 핏값을 절대로 없인 여기지 않게 해주시고 오늘 그 귀한 특권을 사용하여 주님 앞에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나아갈 때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선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이 예레미야가 배신자라고 했습니다. 바벨론을 섬기는 배신자. 그래서 예레미야를 감옥에 던져 넣고 예레미야가 이것 때문에 거의 죽을 뻔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바벨론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극히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특히 나중에 애가를 보면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의 멸망을 선포하는 동시에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도 주고 있었습니다. 특히 예레미야 36장을 보면은 그 예언 가운데에 소망이 있는데 36장 3절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용서할 기회가 있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거든요. 자기의 길을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멸망을 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심판이 내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오늘 예레미야 40장에서는 예루살렘이 무너집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갑니다. 바벨론으로. 그때에 바벨론을 대표하는 느부사라단이라는 사람이 예레미야를 감옥에서 풀러줘요. 그리고 예레미야에게
옵션을 줍니다. 자기와 함께 바벨론으로 돌아가가지고 잘 살 수가 있다고 얘기를 해줍니다. 같이 볼까요? 4절 예레미야 40장 4절 보라, 내가 오늘 내 손에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주노니 만일 내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선대해준다고 그랬습니다.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두라. 보라, 온 땅이 내 앞에 있나니 내가 좋게 여기는 대로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갈지니라 하니라.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바벨론으로 가서 잘 살던가. 포로 생활이 아닙니다. 잘 살게 해주겠대요. 아니면 여기에 어디든지 가라. 그런 선택권을 주었더니 예레미야가 참으로 바벨론 사람이 아니라는 것, 원수가 아니었다는 것, 참으로 이스라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는 것, 그 선지자였다는 것을 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사니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습니다. 유다 백성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완전히 멸망했지만 완전히 그냥 너무나 가장 약한 백성들만 남아있지만 그래도 예레미야는 그들과 함께 끝까지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선택으로 인하여 예레미야가 더 고난을 받습니다. 결국 애굽까지 애굽으로 끌려가기도 합니다. 나는 여기에 나오는 예레미야의 예루살렘을 향한 그 신실한 마음을 보고 이 멸망의 상태인 우리를, 죄덩어리인 우리를 생각해 주시는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고난을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저주를 감당하시는 우리 주님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주님이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배신을 당하여 잡혀갔을 때, 예레미야와 같이 잡혀갈 때 주님께서 기도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주셨을 텐데 끝까지 그런 기도를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끝까지 십자가에 달려서 마지막 피 한 방울을 흘려주시는 주님.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거기에서 내려와라. 심지어 옆에 달린 그 도둑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주님이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마지막 피 한 방울을 사랑으로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흘려주신 우리 주님의 마음의 그림자가 바로 여기에 나오는 예레미야의 마음이 아닌가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신실하심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발걸음을 따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나에게 주어진 예루살렘을 포기하지 맙시다. 그것이 나의 가족이든지 그것이 이 LA이든지 오늘 묵상을 통하여 다시 한번 다짐하는 여러분들의 모습, 기도하기로 다짐하는, 사랑을 베풀기로 다짐하는, 포기하지 않기로 결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할지 우리는 모릅니다. 끝까지 그러나 우리는 손해를 본다고 해도 신실함을 표현하여 그들을 사랑하여 가장 중요한 목표인데요. 예수님의 신실함을 실천하는 살아있는 신앙의 모습이 여러분들과 또 저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주님의 신실하심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주님,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변화가 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진짜 지칠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도 주님께서 다시 다짐하게 해주시고 사랑하는 우리의 예루살렘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역사하사 더욱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다시 한번 다짐하는 그런 힘, 결심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들의 삶을 통하여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실컷 보이게끔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기대하고 기다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세상의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가 사나 죽으나 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 삶의